장관님께서 7월 7일에 채널 A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사회자가 하니까.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질의는 양평군에 있는 여러 땅들의 형질 변경이 불법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의였고요.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집원만 나열되어 있는 주소지만 보고 어떻게 그것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연관되는지 알겠으며 또그 집원들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라는 것을 그 이전부터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제시가 전혀 없는 억측일 뿐입니다.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제가 질의하니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다. 확인해본 결과 불법이 아니어서 답변을 드렸다. 자, 확인해보셨습니까? 그 땅이 불법인지 아닌지? 네. 그러면은 사전에 인지하신 건 맞네요. 땅 확인해보셨다면서요? 집원이 아니라 저기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 정확하게 한준호 제가 의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아 그러면 하나만 더 자, 물어볼게요. 제가 자 하나 불법이 아니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아니었어요. 하나 저한테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주셨습니까? 예, 답변 드릴게요. 예. 아니 답변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답변 받은 게 그거는 없는데. 부서를 통해서 답변하지. 국감에서 진행된 것은 우리 왜 부서가 그렇습니까? 발표하면은 답변하면은 옹색해요. 왜냐하면 채널 A에 직접 나가서 내가 확인해봤고 불법이 아니더라. 그래서 답변을 줬다고 했는데 저는 받은 답변이 없고 아, 그건 말꼬리 장관님께서 잡는 다음 질문 장 아닙니까, 그거? 넘겨보세요. 이게 왜 말이 안 됩니까? 우리 부서에서 답변했는데 장관이 답변 안 했다, 개인적으로? 저 오늘 제가 계속해서 현안 질의와 관련된 장관님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장관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모두가 다 여러 보도를 통해서 들었지만은 장관님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전에 조금이라도 그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다는 걸 인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장관직을 사퇴하겠다. 물론 거기에 더불어서 정치 생명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그 결과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노선 결정 과정에 김선규 의원이 양평에 나들목 만들어 달라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한 그거 이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노선에 대해서 관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또는 이와 관련해서 권력층으로든 국회의원으로부터든 민간인으로부터든 누구나 이와 관련된 연락을 받거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 제 휘하의 사업 업무 관여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받은 게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채널 A에 나가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본인이 알아봤고 여기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저한테 알려줬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들은 내용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려줬는지에 대한 확인이 하나 필요하고요. 또 본인이 알아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곳에 대해서 알아봤다는 건데 사전에 인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국감 제가 질의드린 거잘 알고 계시냐 했더니 기억 잘하시네요. 이거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장관 일하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이 자리에 서신 것 같은데 정치인으로서 그 책임과 도의를 다 하셔야죠. 저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분명하게 좀 해주실 게 장관께서 이 관련돼서 분명히 인지한 것들은 제 질의를 통해서 입증이 된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명확한 장관직 사퇴와 그리고 정치 생명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오늘 정치인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